친구들 안녕하세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워십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진주아 어린이가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를 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기보다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며 행동했던 모습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교회 학교 모든 친구들과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또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세요. 오늘 송명학 전도사님을 통해 은혜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친구들 중에 혹시 연예인 장성규 아저씨 아는 친구들 있나요? 전사에 얼마 전에 이 장성규 아저씨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 워크맨이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워크맨은 어떤 영상이냐면은 장성규 아저씨가 실제로 각 직업별로 하루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영상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요. 에버랜드 놀이기구 안내원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친구들 다 에버랜드를 가봤을 텐데요. 에버랜드 안에 있는 놀이기구 중에 아마존 익스프레스라는 놀이기구를 타본 친구들 있나요? 전사님 타본 적이 있는데 그 동그란 배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 위에 떠가지고 코스별로 이렇게 가는 그런 놀이기구예요. 거기서 사람들에게 옷에 물이 젖으니까 조심하라고 안전하게 잘하라고 이렇게 안내하는 안내원으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안내원으로 알바하는 거 보니까요 진짜 쉽지 않겠더라고요 친구들. 하루 종일 서가지고요 막 같은 말을 외치고 막 심지어 춤까지 춰요. 멘트를 좀 같이 해볼게요. 전사님이 웰컴 투 아마존, 웰컴 투 컴 투 컴, 머리요 신발 양말 싹 다 젖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미안하다 춤 못 추겠어요. 이렇게 재밌게 정성스럽게 안내를 하니까 사람들이요 막 너무 재밌게 놀이기구를 타고 안전하게 이렇게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친구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은 바로 세례 요한인데요.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이렇게 미리 태어났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그때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들이 예수님께로 이제 이렇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특별한 사명,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키신 것이죠. 지금 세례 요한이 딱 커가지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말을 반복해서 외쳤어요. 어떤 말이냐면 우리 화면에 나오는 말씀 한 구절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말하기를 회개하여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 하였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세례 요한이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다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친구들 여기서 회개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막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막 회개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회개한다는 그 뜻이 무엇일 것 같아요? 친구 잘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아빠 차를 딱 타고 가다가요. 이렇게 U자로 된 U턴 표지판을 본 적이 있죠. 아마 한 번씩 다 봤을 텐데요. U턴은요. 차가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완전히 반대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 이처럼 회개는요.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행동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회개인 거예요. 전사님 얼마 전에 한 부서 이제 친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전사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회개할 만한 큰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죄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 중에 혹시 나는 회개할 것이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수많은 죄가 있어요. 막 거짓말도 있고 살인도 있고 도둑질도 있고 강도질도 있고 수많은 죄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인지 알아요 친구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에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것.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 교만인 거예요.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마음과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 가까이 왔어라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요. 마음에 찔려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왔어요. 그래서 요한은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친구 세례는요 어떤 거냐면은 몸을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빼는 의식이거든요. 이거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나의 왕임을 고백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식이에요.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세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나서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했다면 이에 알맞은 삶을 살아라 해서 계속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줬어요. 옷이 두 벌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한 벌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줘서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게 하고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은 더 많은 세금을 걷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군인들에게 남의 것을 빼앗지 말고 너희들 가진 것을 만족하면서 정직하게 살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왕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위한 것이죠. 친구들 세례 요한이 외친 이 회개하라는 말은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날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예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전사님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친구의 회개에 기도가 좀 생각났어요. 그 친구는 회개기를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밤에 방문을 닫고 주님 저는 큰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하고 싶은데 저의 죄가 생각이 안 납니다. 생각나게 해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싶어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왕따 친구가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 학교 왕따 친구는 날마다 사람들의 괴롭힘 당하고 놀림당한 그 친구거든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친구도 그 왕따 친구를 괴롭힌 거예요. 막 휴지에 물을 적셔가지고 던지고 막 재미삼아 팔을 꺾어서 괴롭히고 이런 게 선명하게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회개했다고 합니다. 이 친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울었던 적은 처음이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어떤 음성이었냐면은 가서 그 친구를 전도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왕따 친구를 전도하기 전에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친구를 전도합니다. 친구들,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한 거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사님도 하나님 앞에 진짜 철저하게 회개한 게 한 가지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요. 방황했을 때 전사님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는 게 진짜 많아요. 막 거짓말하고 막 수도 없이 욕하고 다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막 험담하고 씹고 욕하고 이런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음으로 딱 만나고 나서요. 정말 내가 그동안 지었던 죄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회개했어요. 전사님이 기억나지도 않는 그 작은 죄 하나까지 다 기억나게 하셔서 하루에도 마음으로 수십 번씩 고백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런 죄를 지었구나. 정말 죄송합니다, 주님. 수도 없이 고백했어요, 친구들. 그래서 그 후부터 지금까지요. 하나님 앞에 입술에 범죄하지 않으려고 또 제 마음에 계신 예수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지금까지 노력하며 살고 있어요. 친구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불편하실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인지 아시나요? 바로 우리가 날마다 지는 죄 때문에 불편해하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부모님, 형, 누나, 동생 막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불편하고 아파하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들은 말씀처럼 날마다 예수님께 내 마음대로 행동한 것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며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돌이켜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과 동행할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짜로 찐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요.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입술로만 죄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최선을 다해 노력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어린이구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가장 깨끗한 마음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내 모든 것 드려 경배드립니다. 가장 깨끗한 마음 가지고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삼위일체신 성부 성자 성령 내 모든 것 드려 경배드립니다.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영 주님만 오직 내 맘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온 맘 다해 드리는 예배 받아주세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세요. 오직 내 영 주님만 오직 내 영 주님만 간절히 기다립니다. 지금 여기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지은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게 도와주세요. 죄를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죄에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은 죄들을 축하해 주셨다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계시니 예수님이 제 마음에 없는 것처럼 행동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마음 아프게 한 것 회개하고 이 시간 다시는 그 죄 하나님 사랑하지 않게 주었습니다. 회개해서 주 앞에 고백하며 죄에 도둑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날마다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받은 성령을 말씀하시는 받았지 은혜를 까먹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날마다 기억해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저의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백으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어린이국 친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샬롬 말씀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굉장히 짧은 말씀인데요. 전도사님과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은 짧은 말씀이니 모든 말씀을 다 가리고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친구들에게 5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함께 외워볼게요. 5, 4, 3, 2, 1. 네, 함께 암송한 말씀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아멘. 여러분, 회개는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바르게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린이국 모든 친구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광고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전도사님이 깜짝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아직도 성경학교를 시작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이번에 성경학교 한 번도 못한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재미있고 은혜가 가득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감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또한 성경학교 포토제닉 콘테스트에 참여하는 친구들이 무척이나 많았는데요. 여러분들 궁금하죠? 우리 함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친구들이 사진을 보내줬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참여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성경학교에 참여한 이쁜 사진을 찍어 담임선생님께 보내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님과 동행을 이루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